이번에는 강한 탑스핀을 구사하기 위한 세미 웨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라켓을 떨어뜨려 놓고 그냥 이렇게 줍는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이제 이게 기본 그립. 저는 이렇게 딱 이 그립이 저는 시작 그립. 정현 선수가 하는 그대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처럼 잡으시면 이렇게 네. 이게 저랑 제일 똑같이 잡으신 거예요? 똑같이 잡았습니다. 라켓을 바닥에 놓고 죽듯이 쥐었을 때 어떤 불법이 될까요? 쥐어보겠습니다. 표시를 해놓은 걸 보니 4번면 3번하고 4번 사이로 찍혔는데 4번과 4번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그립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한번 세미 웨스턴 그립이 되겠습니다. 확인한 바와 같이 세미 웨스턴 그립은 인덱스 너클의 4번, 힐 패드의 4번 아니면 3번이 되겠고 웨스턴 그립은 인덱스 너클이 5번, 힐 패드는 4번 아니면 5번이 가는 것이 웨스턴 그립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테니스 그립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으로 왜, 언제, 어떻게, 어떤 스윙과 어떤 그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